장기학 쪽에서 너희들만의 밸런스 잡는 방법을 배우는 거야. 그러니까 뭐냐면은 초짜들은 허벌을 이렇게 서라고 이렇게 쓰는 거라고 설명을 해줘야 돼. 무슨 얘기인지 알아? 그러니까 허브가 안 되면은 허브를 다리를 이렇게 이동하세요. 태어분한테 다리를 이렇게 이동하세요. 초보들은 이걸 설명을 듣는데 수련이 어느 정도 되면은 이 부분은 사부님이 설명을 안 해도 내 몸이 불편함을 느껴서 알아서 내 위치를 잡아 나가야 되는 거야. 그런 몸이 되도록 사부님이 이걸 이 몸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거고 법법이라는 게 다양한 자세 속에서 내가 밸런스를 스스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매뉴얼 같은 거기 때문에 이 훈련을 할 때마다 너희들이 5년하고 10년을 수련해야 돼서 다리 위치를 사부님이 계속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권법에서 요구하는 원리를 제대로 터득을 못해서 계속 설명을 들어야 되는 거지. 이게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운동을 해도 나중에 빨리 배우거나 그 동작을 빨리 습득하거나 운동을 잘하게 되거나 이런 능력이 대항이 되는 거야. 어떤 동작을 하더라도 내가 다리 위치 놓는 법을 이해를 하게, 왜 딱 섰으면 내가 불편한 걸 느껴서 아 이게 맞겠구나라는 걸 내가 느낄 수 있게 몸을 재조작을 하는 거지, 재조립을 하는 거지.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? 그러니까 동작을 배우는 게 아니고 이 동작을 통해서 몸의 원리를 배우는 거라고. 그래서 허브를 할 때 지금 동진이 허브하면서 얘기한 건데 허브를 서는데 이렇게 선다? 그럼 내가 보면 중심석이 불편하다는 걸 느끼잖아. 그럼 내가 스스로 조절을 해야 되는 거지. 그냥 배운 대로 답습하는 게 아니고. 무슨 말인지 알겠어? 계산적으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몸이 불편하니까 이동할 수도 있고. 예를 들어서 마보를 썼는데 이렇게 썼어. 내가 불편해. 위에서 누르는 힘을 느껴야 돼. 그럼 딱 내가 스스로 바꾸는 거지. 보폭이 좁아지니까 이렇게 되고 보폭이 넓어지니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보에서도 내가 내 몸의 밸런스를 잡는 법을 내가 터득을 해서 그 자세가 계속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거. 그걸 지금 여기서 배우는 거야. 그래서 동작이 다양한 거고 그 다양한 동작 속에 내가 다 할 수 있게 하는 거고 그걸 빠르게 움직여도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. 그래서 태극권을 하더라도 하나, 둘, 이런 것도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. 왜? 빠르게 하는 쪽에서도 여기서 나가면서 치더라도 앉아 쉬고 치더라도 그 중심을 지키는 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.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? 알겠습니다. 그 자세 높게도 하고 낮게도 하고. 네. 연습해.